네, 특별한 탑5의 시상요정 이혜린입니다. 시장이 다시금 방향성을 잃은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쌀 때 살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 종목 위주로 저희가 AS 가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 7.45%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그동안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엑셀을 밟았던 이 방산주 현대로템도 전일 신고가까지 새로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인 건지 아니면 트럼프 트레이딩이 끝이 난 건지 오늘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일단 증권사의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입니다. 아직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남아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82,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의 이 하락이 잠깐의 조정인 건지 OX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한화 오션입니다. 역시 4% 넘는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조선주 역시도 트럼프의 이 러브콜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11월 들어서 등락폭이 너무 커지면서 또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악화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실적을 부담 주었던 이 파업 리스크에 대해서는요. 10월에 임금 협상도 완료됐고 오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조금 풀린 것 같은데요. 현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OX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할게요. 산일전기입니다. 6.48%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 전력주 이번 주 내내 약세를 보였었죠. 산일전기도 오늘까지 이렇게 큰 하락세를 보인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수와는 다르게 외국인 수급은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꾸준히 매수세를 보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수급과 지수가 엇갈린 모습 보이면서 또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역시 증권사에서는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내년에 공장도 가동되고 신규 수주로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과연 세 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루닛입니다. 오늘 이 종목 중에 가장 크게 하락한 모습인데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의료 AI 협력 소식 들려오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큰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역시나 많이 오른 탓인지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총도 18위에서 22위로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트럼프 2기에서는 AI 규제를 완화할 거다라는 기대감 커지면서 수혜 종목으로 불리고 있는데 과연 세 분은 어떤 의견을 주실지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열어주시죠.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6.43%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IRA가 폐지될 거다라는 우려감에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낙폭이 과다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무려 4거래일째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IRA도 또 완전히 폐지되진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OX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탑5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특별한 탑5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5가 끝난 이후에는 특별한 포트 대결까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섯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종목들, 그동안 최근에 상승을 있었던 종목들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 종목들 AS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펀더멘탈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어떤 전략을 취해봐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는 오히려 6% 넘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는 2차 전지로 가야 되는 것 신지 이 부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산주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오늘장에서 7.4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가면서 또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반면에 방산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방산주의 실적이 끝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때 지금 시점에서 담아봐야 될까요? OX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분은 O, 그리고 두 분께서는 X 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분할매수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O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봉 차트 상에서 윗자리 한번 좀 걸린 게 있습니다. 좀 걸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연봉상 왔을 때 지금 연상승률이 133%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래부터 갖고 왔던 사람들은 꽤나 큰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연상승률이 굉장히 컸었던 업종에서의 매도가 많았다는 거는 결국 이제 연말에 있는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도 방산도 좀 일부 껴있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가 좀 나오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아래에서 다시 한번 더 살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차트를 한 번에 깰 것 같진 않아 보이고요. 내려왔을 때 결국은 5만 5천 원대 자리는 좀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일 당장 사기보다 하루 이틀 지켜보시면서 약간 더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6만 원대 아래에서는 5만 5천 원까지 분할매수 관점에서 보신다면 다시 한번 더 단기 반등이 나타날 때 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내일장에서 공격적으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5만 5천 원 이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지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6만 원 밑에 그리고 5만 5천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또 조기준 매니저님은 X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까 뭐 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재건 관련주가 간다면 방산주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서 끌어올려왔는데 오늘 또 상징적으로 생각보다 많이 팔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매도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 모드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외국인의 수급이 나가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망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가 올라가고 있는 만큼 그와 반대로 방산주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한 분은 O, 그리고 두 분께서는 X 의견 주면서 현대로템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종목이죠. 하나오션이고요. 오늘장에서 4.53%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러브콜에 조선주 주가 순항을 했었는데 오늘장에서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조선주들 모두 파란불을 켜줬습니다. 역시나 펀더멘탈적으로 희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 봐야 될까요? OX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분 OX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이번에도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김흥태 매니저의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조선업종들은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대로도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해봐도 좋을 거로 보여지고요. 일단 조선업종들이 지금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서 트럼프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세론 작용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뭐 하나오션 조선기자재라든지 조선업종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우주항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올라왔던 것만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자리가 끝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조선업종들은 워낙에 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또 하나오션들도 역시나 실적이 또 괜찮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리는 좀 조정받은 기회 적감해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을 제시해 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담아가 볼 시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면에 또 조기준 매니저님 이번에도 X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기관 매도가 너무 과하고요. 일단 뭐 거의 900만 주를 한 달 동안 팔았고, 이제 외국인들은 뭐 소량 매수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뭐 수주 MRO 관련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냥 차트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시고 3만 원 후반에 매도하는 박스권 매매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직은 뭐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은 관망 모드로 하시고 3만 1천 원 이하로 가면 거기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RO 수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산업적으로 전망은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지금 차트를 확인해 봤을 때 박스권 매매는 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3만 원 초반대에서 매수를 해서 3만 원 후반대에서 매도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을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오션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께서는 X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산일전기고요. 오늘장에서 6.4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전히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이 산일전기와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6% 넘게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분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바로 OX 통해서 알아보시죠. 자, 세 분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세 분 모두 긍정표 던져주셨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력기기는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자리에서 저는 단기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뭔가 전력기기를 사실 분들은 조금 더 기간을 두시고 최소한 내년도 1분기까지는 좀 보유해본다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뿐만 아니라 지금 전력기기가 전반적으로 다 약간 기간 조정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기간 싸움이지 않을까, 조금 더 시간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잠깐 차트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현대일렉트릭이 결국은 다시 올라갈 것이냐가 가장 큰 모멘트가 될 것 같고요. 현대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잘 봐야 될 게 이턴 코퍼레이션 이런 종목이 있습니다. 티커는 ETN이나 ETN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차트가 현대일렉트릭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올라갔다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지만 조금 누워가고 있고 얘뿐만 아니고 GE 베르노바 이 종목도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가고 있는데 이 강도 올라가는 가파르기가 조금 완만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관련된 종목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뭔가 가파르기가 다 누워가고 있는 시기만큼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충분히 전력기기도 내년에 봤을 때 다시 한번 물량 자체가 증가가 더 될 거라서 저는 충분히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단기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O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산일전기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보유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또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도 산일전기 O를 들어주셨는데 그 이유가 앞서 스탁요정이 얘기를 해줬었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7%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변압기 관련주들은 외국인들이 7%, 20% 정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더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계속 매수 가능하고요. 이게 3개월 물량인 이제 이 공모가가 35,000원입니다. 근데 3개월 10월 31일 날 그때 이제 3개월 보유 수량이 풀렸는데 다 팔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라오면서도 꾸준히 이제 남아 있는 물량을 해소하고 있고 그 물량이 해소하면 다시 재차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시 꾸준히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 시에 산일전기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산일전기 세 분 모두 오 의견 들어주셨습니다. 다음은 루닛 가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어제장에서도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 14.88%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까요? 또 역시나 펀더멘탈적으로 희석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크게 하락했을 때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기관의 수급이 오늘장에서는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루닛 X는 한 분, 두 분께서 O 의견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X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루닛 같은 경우도 좀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또 유명한 AI 의료 기업이 있는데 템퍼스 AI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의 차트를 봤을 때 지금 항상 올라갔다가 상장 이후에 강세는 이어지고 있는데
강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최근에 즉 국내의 AI 의류들과 달리 템퍼스 AI는 최근 조정 이후에 옆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템퍼스 AI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에 꺾이는 모습으로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AI 의류 쪽에 약간 좀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템퍼스 AI부터 튀어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루넷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다가 오늘 좀 차익이 컸는데 동향을 보니까 지금 외국인도 좀 팔고 있었고 외국인은 올라갈 때부터 팔아놨고요. 그다음 기관에서는 사모펀드가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모펀드 물량이 다 나오게 됐을 경우에 다시 반등은 될 수 있겠는데 근데 보통 사모펀드가 대량을 팔게 되면 주가가 좀 잘 못 갔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루닛은 지금 전에보다 산다면 조금 더 조정,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X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 있는 템퍼스 AI가 다시 반등을 하고 상승을 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나왔는데 거기서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쪽으로 가기에는 힘이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김흥태 매니저님도 김흥태 매니저님은 오래 들어주셨죠? 그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가라 매니저님 의견에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과도하게 좀 낙폭이 컸다라고도 보고 있는데 사실 AI 의료기기 업종들이 머스크에 대한 입김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루니뿐만 아니라 뷰노, 뭐 JLK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시각대에서 많이 좀 밀려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에 대해 실적이 조금 악화되는 게 완화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실적이 매출이 찍힐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4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라든지 뷰노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낙폭이 과도하게 크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의료기기 AI 종목들이 내려왔던 것은 알테오젠이 장중에 초반부터 이렇게 밀려나면서 의료기기 AI 의료기기 종목 섹터들도 같이 동반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좀 밀려나지 않았을까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는 조금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지금 주가 위치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장에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장에서 알테오젠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고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의료 AI가 함께 빠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기적으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음 마지막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오늘장에서 6.43% 상승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4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또 수급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지금 시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변동성이 심할 때 이렇게 다시 2차 전지주로 가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에코프로를 필두로 2차 전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두 분은 O, 그리고 한 분은 X 들어주셨는데요. 먼저 조기준 매니저 O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이유 들어볼까요? 주식은 모든 사람이 이제 최근에 IRA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 계속적으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폐지된다,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적인 아니더라도 이제 한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이제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바이오가 반도체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2차 전지가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계와 기관 매수에 동반해서 제가 보기에는 85,000원, 그러니까 너무 중장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85,000원 짧게 끊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이오 반도체가 쉬어갈 때 2차 전지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쪽으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에코프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85,000원 선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김흥태 매니저님 X 들어주셨습니다. 에코프로 X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 번만 제가 보이시면요. 제가 지금 주봉 차트를 띄워드렸는데요. 일봉 차트에서는 4거래
연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주봉 차트에서는 20주 선을 아직까지도 못 넘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자리가 8만 5천 원에 대한 부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8만 5천 원이라고 하기에도 뭐하는 게 계속적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를 반등했을 때 20주 선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추세를 전환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단기성으로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은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추세가 전환됐을 때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OX로 의견이 갈리기는 했지만 이 8만 5천 원 선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8만 5천 원 선을 뚫고 올라가 준지 이 여부를 꼭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짚어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오늘 어떤 성적을 받았을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세 분 모두에게 긍정적인 표를 받았던 종목은 단 한 종목, 변압기 관련주 산일전기만 홀로 세 분께 긍정적인 표를 받아봤습니다. 반면에 루닛 그리고 에코프로 하나오션은 두 분께 긍정표 5를 얻어봤고요. 방산주인 현대로템은 이가람 매니저 홀로 5를 들어주시면서 탑5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5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역시나 화목팀 월말에 굉장히 강합니다. 현재 대결 상황은 어떤지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